박명수 형이 가장 실물로 봤을 때 예쁜 연예인 1위를 윈터를 뽑아서 혹시 알고 있었어? 형은 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자네. 실물이 가장 예뻤던 남녀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제 기준으로 가장 예뻤던 친구는 에스파의 윈터 같아요. 윈터가 딱 봤을 때 실존에 있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진짜 나도 놀랐어. 기분 좋았어? 좋았지. 좋지. 근데 다른 멤버들은 좀 서운하겠다, 그치? 명수 형한테. 명수 형이 그런 건데 서운해하지 않지. 취향이니까. 그럼. 관심도 없지. 취향이니까. 카리나. 취향이니까. 취향이니까. 존중해. 너희끼리는 뭐 숙소나 이런 데서 다 메이크업 지운 그치. 모습 보잖아. 민나 다 봤지. 민나 1순위. 뽑으면 누구라고 생각해? 윈터가 봤을 때. 나는 지젤 언니. 맞아. 지젤. 피부도 너무 좋고. 그냥 어쩔 때는 무대 화장보다 나는 생얼이 더 예쁘다고 느껴. 화장 안 일부러 생얼로 나가게 해가지고 네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야만 올립니다. 마피아. 진짜? 생얼로 나갔는데. 지젤이. 민나가 생각하는 1위 누구야? 나도 지젤이. 지젤. 지젤 생얼 진짜. 닝닝은? 카리나. 아, 리나. 그럼 지젤 여기 끝판왕 지젤이 분 민나 디리 본인 보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난 닝닝이 닝닝이 다 야 닝닝 한 표도 안 나와서 그냥 뽑아주는 아니야 누굴 뽑아도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제 너희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사를 봤는데 윈트가 본인이 남자로 태어나면 모든 여성이 마음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다고 막 근데 저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근데 솔직히 난 여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자가 되면 솔직히 좀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와.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생겨는 먹었냐가 중요해. 그게 맞아. 엄청 중요해. 여자. 그럼. 아니 윈터는 근데. 가능할 수 있는데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돼. 카리나랑. 100번 다시 태어나도 안 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게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를 알겠다는 거야. 내 말은 그 말이야. 그게 궁금한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먼 해피라는 수록곡이 있는데 그걸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했던 헤어 메이크업이 약간 보이시하게 중성적인 느낌. 네, 그런 헤어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모니터에 나오는 거 보고 나 좀 잘생긴 거 같네 약간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내가 남자면 솔직히 잘 꼬실 것 같아 그래 그거야 그래 외모라니까 그런 걸 알면서 여기 와서 그런 거 한다네 애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야 혜철이 리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나 여자 만날 때 여자 얼굴 안 봐? 왜요? 내가 예쁘니까. 옛날에 그랬어. 그 애도 다 거짓말이야. 개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개뻥이야. 그럼. 진짜 개뻥이야. 나 진짜 여자 얼굴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어떻게 여자 얼굴 안 보는데. 개뻥을 치고 그냥. 경훈이도 이렇게 꼴 보면 자신감 생기지. 경훈이도 무조건이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이지. 경훈이 너 생각해봐. 너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지금까지 만났어 못 만났어? 다 만났지? 이거 봐봐. 야 영진아. 그건 있어. 내가 뭐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 젤 꼬셔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치 그치.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서 그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지. 제 마음에 들어 젤 꼬셔요. 그렇게는 안 해. 그건 너무 그치. 이 사람을 사귀고 싶다 했는데 그분들 막 한 번이나 사귀지 있어? 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하고 한 번도 못 사귀어봤어. 그럼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근데 눈이 높아서 그래. 난 예쁜 여자를 좋아해. 와. 난 예쁜 여자를 좋아해. 와. 와. 존중. 영철님 저기 하신 말씀은 내가 잘생기지 않았잖아. 나는 내가 못생겨서 난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어. 너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다 하지 마. 그래. 난 존중했어. 존중해. 니네 둘 다 못생겼잖아. 아 그러니까 뭐. 아 난 오케이. 뭐 이게 뭐야. 어쨌든 난 예쁜이니까. 뭐 예쁘면 좋긴 하겠지만. 사기꾼이지. 성격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아 그럼. 성격. 아유 처음에 그럼 외모를 보지 그럼 뭐 그래.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아니, 처음에 눈을 가리고 마음을 보냐 너도 왜 너도 외모 본다고? 그럼 다 그러지 마음 솔직하게? 나 보면 안 돼? 왜 외모 봐? 누구보다도 제일 잘 볼 걸로 무서워가지고
니는 니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도 왜 못 볼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내 마음이지. 근데 최근 활동에 카리나가 금발 중단 선언을 했어? 맞아. 근데 야, 우리 금발 때 난리 났는데 금발 카리나 길게 보고 싶었다고 사람들이. 이게 다 내 머리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머리가 지금 다 끊겨가지고 약간 진짜 불탄 참새 같거든 지금 이거 떼면은. 아 탈색해서. 어. 그럼 앞으로는 금발 진짜 다시는 안 할 거야? 한 5년 동안 안 할 거야. 오, 너무 아니, 금발 좋아하는. 아니 근데 이 모습이 진짜 예뻐서 금발했던 건 난 기억이 안 나. 그래, 진짜? 우리 5년 때면 왜 금발해서 얼마 가지가 됐는데. 아니, 금발 카리나 대 금발 카리나 막 싸웠잖아. 그래가지고 막. 근데 또 아마 또 그게 또 막 어울릴 것 같으면 또 하게 된다. 그건 또 맞아. 그래. 사실 윈터는 근데 아 이런 말 좀 샵의 이지혜 누나 알지? 알아. 여기 나와서 또 얘기했잖아. 그래. 어떻게든 이슈가 돼보자고 윈터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난 나 근데 그것도 봤어. 그 윈터 메이크업인가? 아 메이크업. 메이크업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조금 닮은 것 같은데 나도. 그 윈터 메이크업 한 거 거기에 너가 싫어요 눌렀었지 그때. 아니야. 그래서 노란딱지 벗게 하려고. 쟤도 어릴 때는 인기도 많고 엄청났던 거지. 그럼 엄청 인기 많았어. 지혜 선배가 그때 겁먹었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막 그랬단 말이야. 마음이 어려. 괜찮다고 한마디 해줘. 그래. 선배한테라도. 네 지혜 선배님 저 계속 팔아도 됩니다.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 주세요. 우와 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초대한다. 아 저는 좋아요. 그래 이렇게 관객과 만나고 싶다는 꿈 이렇게. 그렇지. 그건 또 다음 꿈이 있을 거야. 다음 꿈. 넥스트 레벨. 우리가 막 이렇게 최초 뭐 이런 기록들이 많잖아. 그냥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깨가면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에스파 반의 스텝 바이 스텝. 본인들이 깨고 있잖아 계속. 맞아. 그치, 그치. 본인들이 뭐 기록을 그런 면에서는 나랑 이제 공통점이 많다. 와우. 동아리 최근 활동 내용 해외 투어에 이은 다음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 영화제 참석. 오. 부모님은 K-pop 스타 최초로 한해. 입성을 한 거야. 아, 영화는 아니고 우리가 어디 주얼리 엠버서더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칸 영화제를 후원하고 있어가지고 엠버서더 자격으로. 그 너 보게. 맞아 맞아. 와 그럼 그거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데? 그게 16억이었나? 야씨 그게 소장훈이 놀랄 금액이니. 아니 그게 소장훈이 놀랄 금액이니. 아니 근데 이거 차고 있으면 막 보안 요원들도 막 따라오는데. 맞아. 따라오잖아. 가드들이 따로 붙어. 이게 하나만 16억? 카리나 처음 찼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튈까? 튈까? 아, 우리 그 생각했어. 맞아. 근데 제가 뛰는 척도 해봤다. 그럼 따라오신다? 가짜도 하나 사가지고 했어. 근데 내가 원래 차기로 했던 게 60억이었어. 60억짜리? 60억짜리. 목걸이가? 목걸이가 근데 60억이야? 근데 그게 전날에 팔린 거야. 어? 야 서장미가 사왔나 보다. 누가 사셨대. 60억짜리를? 옷도 비싸? 링링아 저 옷은 얼마야? 옷들은? 104채에서 104채 그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입었어. 저 가격 안 물어보고 그냥 입었어. 몇백억 된다고? 주얼리. 근데 닉닉 의상이 이제 길면 불편하잖아 아무래도. 근데 그거 진짜 좀 귀한 의상이라. 그러니까 너도 처음 입었어. 진짜 무겁고 그래서 3명 4명 이렇게 들고 오셨어. 아 뒤에서? 입을 때도 진짜 한 사람 한 명 들고 있는 느낌이었어. 맞아. 진짜 무거우니까. 한 갔을 때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났지? 누구 만났어? 아 송강호님. 맞아. 전여빈. 알아봐. 송광일 넥스트 레벨 저도 팬입니다. 맞아. 팬입니다. 진짜? 진짜로? 저기 하세요. 감사하네. 몇 년생이지? 2000년생. 한 살 차이야. 그냥 내가 이런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반응이 진짜 재밌어. 아 맞아. 반응 좋으면 더 하고 싶지. 리액션이 그치? 리액션이 엄청 클 때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맞아. 장난 많이 치는 재밌지. 내가 봤을 때 카리나는 나중에 터키 아이스크림 집회도 잘할 거야. 카리나는 원래도 SNS 스타였다며. 카리나? 아니 DM으로 캐스팅 됐다고. 진짜로? 맞아. 야 요즘은 그렇게 캐스팅을 해? 오 그렇더라. 나도 사기꾼인 줄 알았어. 사기꾼인 줄 알았겠다. DM으로 어떻게? 반갑습니다. SMA 수만입니다. 아니야. 선생님 직접 안 할 건 아니야. 전화 인맥그램으로. 아니가. 못 믿을 것 같아서 음성 남깁니다. 너무한다 이게. 진짜 어떻게 캐스팅 된 거야 그러면 DM으로? 그냥 내 사진을 보시고 관심 있어서 연락 드렸는데. 관심? 아니 그 아이돌 하실 생각이 있냐? 아 진짜로? 회사가 어딘지는 안 알려주셔. 그래서 그냥
되게 큰 회사니까 한번 믿고 와라. 그래서 난 당연히 거절했지. 아니 근데 어딘지도 안 알려주고 오라고? 안 알려줘. 맞아. 오. 원래 안 알려준대. 근데 안 알려주고 오라고 그러면 누가 그래서 그래? 아까 음성 메시지 남기잖아. 심심할 것 같아서. 믿으시겠지요?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다른 분한테 다시 캐스팅이 돼가지고 DM으로 DM으로만 두 번 캐스팅이 돼서 회사에 들어왔어. 야, DM으로 캐스팅? 그 두 번째도 또 SM이었어? 아니 그러면 처음에 그 캐스팅 됐다가 중간에 붕 떴을 때 좀 SNS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했어? 약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입질이 오네. 미끼를 이렇게 잡았어. 근데 DM으로 캐스팅하는 거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장원이도 농구 그거 아이러브 스쿨로 캐스팅 됐지. 친구들끼리 농구 잘하는 애 있다고 아이러브 스쿨에서. 이게 다문이었어? 아이러브 스쿨이었어? 쪽지로. 자.